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EDI, 이 전자식 문서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종이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자에 의해서 회사와 회사 간에, 국가와 회사 간에 주고받는 게 보통 EDI입니다. 좀 오래된 용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문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기본 틀이 보통 EDI에서 이제 비롯되었고요. EDI is considered to be a technical representation of business conversation. 이 business conversation 사업 간의 대화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사업은 사업 간의 대화는 누구냐면 between two entities, two entity 또 이제 개체, 회사면 회사 이런 거죠. 두 엔티티 가운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할때 사용되는 테크니컬 레프레젠테이션 말하는데, either internal or external, 뭐 내부에서 컨버세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화 하든지 뭐 가리지 않고 쓰는 방법이죠. EDI 이 constitutes 무엇을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EDI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the entir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paradigm. 전자 데이터 교환 패러다임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encoding the transmission, 전달하는 거죠. 메시지 플로우,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죠. 다큐멘트 포맷, 어떤 형식, 다큐멘트의 형식, and software.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used to interpret document. 다큐멘트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자료 교환 패러다임을 EDI라고 한다. 라는 거죠. EDI is considered to describe the rigorously the standardized format of electronic documents. 그 EDI는, 전자 다큐먼트에 아주 엄격한, 뭐, 그 엄밀하게, 엄격하게 표준화된 포맷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느슨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표준화된 그런 포맷이라는 뜻이 되고요. EDI is very useful in supply chain, 공급망, 경영에서 말하는 공급망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 database, 줄여서 DB라고 하죠. is a file. 데이터베이스는 실은 하나의 파일입니다. composed도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레코드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레코드는 또 뭘로 되어 있냐면 each containing field together. 이 레코드는 필드를 또 포함을 하고 있죠. together with 뭐뭐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a set of operations. 그 어떤 연산자의 집합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연산자냐면 for searching 찾고 sorting 정렬하고 recombining 다시 결합시키고 and other function 등등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명령 연산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필드를 가지고 레코드가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It is a collection of information. 이거는 정보의 집합,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이죠. Organized. 이제 어떻게 이게 체계화되냐면 In such a way that 이런 방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정보의 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어떤 방식이냐면 A computer program can quickly select.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우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답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면 desired piece of data.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 조각을 빨리 select해낼 수 있는, 선별해낼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놓은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뜻이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Traditional Database.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are organized by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앞에서 약간 나오긴 했지만 field와 record 그리고 file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field라는 것은 뭐냐면 a field is a single piece of information. 아주 작은 단위의 정보 조각을 field라고 하고요. a record is one complete set of field. 레코드는 이런 필드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럼 파일은 뭘까? A file is a collection of records. 이런 레코드가 모아져 있는 게 바로 파일이라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telephone book, 전화번호부 책. 오히려 요즘 전화번호 책을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기 힘들긴 하겠지만 전화번호 책을 보면 이제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A telephone book is analogous to a file. 전화번호 책은 파일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유사하다. 그래서 it contains a list of records. 그 안에 전화번호 책 안에 레코드들의 목록이 있고요. 또 그 각각의 레코드 안에 보면 each of which 각각의 레코드는 뭘로 구성, consist of 뭘로 구성되냐면 세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름, name, 주소,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전화. 그래서 전화번호부 책 보면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게 이제 세 개의 필드에 해당되고 이게 구성돼서 안에 레코드가 되어 있고 레코드의 목록이 모여서 안에 전화번호 책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에 해당된다. 라고 비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서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n alternative concept. 자, 어떤 그 대안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그건 바로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보다 좀 더 진보된 개념으로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걸 사용하는데 in a hypertext database, hypertext database에서 an object, 어떤 object든지 간에, whether it be a piece of text, text 조각이든, a picture, 그림이든, or film, 어떤 film이라는 게 보통 영화 동영상이죠. 동영상이든, can be linked to any other object. 뭐, 글씨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다른 객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 are particularly useful for. 이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히 유용한데 어디에 유용하냐면 organizing large amount of disparate information. 이 disparate informa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질적인 이제 그런 정보인데 이질적인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체계화시킬 때 이질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는 그림이고 어떤 건 동영상이고 어떤 건 글씨고 이런 것도 이질적이죠. 그런 정보들이 아주 많은 양에 모여 있는 것을 체계화시킬 때 이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DBMS에 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To access information from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접근하려면은 A 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줄여서 DBMS가 필요하다. is needed라고 되어 있죠. DBMS is a collection of programs. DBMS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프로그램의 집합입니다. That enables you to store. 여러분들한테 store하거나 이제 그 밑에 장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modify, 수정하거나 and extract information. 정보를 뽑아낼 때 어디로부터요? From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부터 정보를 뽑아낼 때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집합이 바로 DBMS다라는 겁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DBMSs. 여러 종류의 다른 종류의 DBMS가 있습니다. Ranging from to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펼쳐져 있다는 뜻이죠. Ranging from small systems 작은 시스템 위에서부터 to huge systems 큰 시스템까지. 그래서 이제 작은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that run on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PC에서 수행이 되는 작은 DBMS에서부터 to huge system, 큰 시스템 that runs on mainframe. Mainframe처럼 아주 은행에서 쓰는 이제 그런 본격적인 전산 장비죠. Mainframe과 같이 아주 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DBMS가 있다는 뜻입니다.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database applications.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응용의 예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보시면 computerized library system, 컴퓨터화된 도서관 시스템이나 flight reservation system, 비행기 예약 시스템, computerized inventory system. inventory system은 보통 재고 시스템인데 컴퓨터화된 재고 시스템들이 바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는 영역이죠. increasingly 예, 점점점 증가해서 the term 점점점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the term database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is used as a shorthand for DBMS. DBMS란 말 대신에 간단하게 DB라고 그냥 쓰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고 있는 언어인 지료인 SQL에서 알아보겠습니다.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에 관한 요청이죠. From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정보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Are made.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In form of a query. 지료. 지루하라고 하죠. 쿼리에 의해서, 형태에 의해서 정보의 요청이 이루어지는데요. Which is stylized question. 이 쿼리라는 거는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stylized, 일정한 양식을 맞추어진 질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The set of rules. 어떤 규칙의 집합이 있죠. For constructing queries. 이런 쿼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 집합이 있는데 is known as query language. 보통 지리어라고 하는 쿼리 랭귀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거에 의해서 규칙화되어 있다는 거죠. Different DBMS support different query languages. DBMS가 달라지면 쿼리 랭귀지도 달라지는데 그런데 거의 표준화된 게 있습니다. Although there are semi-standardized. 그러나 semi 거의 반 정도 유사하게 표준화된 쿼리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걸 called SQL이라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겁니다. DBMS마다 query language가 다 다를 수 있는데 DBMS 상관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query language가 SQL입니다. Sophisticated language for managing database systems are called first generation languages or 4GL for short.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좀 더 정교한 랭귀지를 고급 언어보다 좀 더 개선되었다고 해서 4th generation 4세대 언어 줄여서 4GL이라고 간단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DBMS 사용자와 DBA, DB 관리자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sers in a DBMS. DBMS에 있는 사용자들은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end users. 말단 사용자죠. And application programs, 응용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The end user는 뭐냐면 말단 사용자는 is a human, 사람을 말합니다. DBMS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Who can access the database directly to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사람을 말하죠. There are two types of end user. 단말 사용자, 사용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the database administrator,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보통 DBA라고 하는 사람하고 and normal user. DBA보다 권한은 적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DBA는 관리자죠. DBA takes the maximum level of privileges, 특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특권의 가장 최고의 레벨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DBA이고요. DBA can grant some of his or her privilege to somebody else. DBA는 자신의 DBA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기 때문에 his, her라고 했습니다. His privilege or her privilege 그의 특권을 다른 사람한테도 grant 양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retains 보유하고 있죠. 뭘 보유하고 있냐면 the ability,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냐면 to revoke them at any time. 어떤 특정한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회수하고 취소할 수도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 게 바로 DBA입니다. 막강한 권한이죠. A normal user, 일반적인 사용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제 DBA와 비교해서 반면에 일반적인 사용자는 can only use the database partly and has limited access. 노멀 사용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The other use of data in database is application program.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의 또 다른 사용자는 앞서 말했듯이 application program이죠. Application program needs an access to process data. Application program도 데이터를 접근하고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ayroll. payroll이라는 게 임금을 주는 기록하는 장부죠. 임금 장부. a payroll application program. 임금 장부를 다뤄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needs to access part of data in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create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paychecks, paycheck이라는 것이 봉급인데 봉급을 at the end of month, 다달이 월말에 달의 끝에서 월말마다 봉급표죠. 봉급표를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payroll application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달리 사람은 아니지만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